이름들 오늘은 경찰 매버릭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GT탑에서 별 3개 뜨면 나타나는 헬기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3명이 타고 있어요. 이쪽에 운전하는 분, 그리고 뒤에는 총 쏜 사람 2명, 무기는 카빈 소총을 쓰고 있고, 이번엔 제가 공격 모션을 확인해볼게요.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1, 2, 3. 뭐야, 왜 살았어? 다시 한번 더. 1, 2,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밸런스를 위해서 끊어쓰는 거고, 얘가 만약에 연사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GT5에서 살기 힘들 거예요. 헬기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전체가 다 유리예요. 따라서 운전하실 때 시야가 상당히 좋다는 거, 오죽하면은 발 밑에 있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운전자 밑에 동그랗게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로스탄토스가 여기에 비치는군요. 이렇게 이번엔 제가 옆에서 볼게요. 디자인이 진짜 이쁘게 잘 빠졌어요. 폴리스, 그렇지. 위쪽에는 프로펠러가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3개 정도가 달려있군요. 내부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시트 2개, 그리고 바로 뒤에는 그냥 빈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 탄 사람들은 안전장치도 없고요, 그냥 앉아서 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 여기 발판이 있어서 생존률이 한 2% 올랐습니다. 자,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민의 철을 발사! 한 발! 보시면은 한 발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쿠모! 고마이. 그리고 이 매버릭의 특징이 있는데, 플레이어 근처에서 가끔씩 레펠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내려온 사람 누구죠? 헤드라인! 데드라인. 오케이, 제가 이 헬기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높아가지고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방탄복을 몇 개 입었는지 몸이 진짜 튼튼해요. 따라서 저희가 할 일은 운전사를 잡는 거. 빵! 나이샷 됐어요. 기다려, 가자. 오마이갓, 저게 얼마야. 만약에 조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니건 들고 꼬리 맞으세요. 꼬리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세요.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미니건 들고 꼬리만 발사 끝. 어때요? 참 쉽죠? 이번엔 제가 비행 성능을 확인해볼게요. 탑승하시고 바로 이륙! 스타트! 시동 켜! 몇 초 만에 이륙이 되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바로 이륙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다면 앞으로 직진해볼게요. 몇 마일까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132마일 정도. 제가 버전드랑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까지. 이번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바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렇지. 굉장히 민첩하게 잘 돌아가요. 대신에 버자드라던가 아쿠라 같은 헬기보다는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번엔 제가 회피기동으로 호미나철을 피해볼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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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웬만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하기 쉬워요. 뭐 오프레스 MP2도 너프된 마당에 더 이상 두려울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이 아니라 개조가 없어요. 상징이 두 가지가 있군요. 항공 경찰이랑 환자 수송기 두 가지. 얘는 빨간색이네요. 뭐 똑같은 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감독의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약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